자, 7시 지역에 2키를 담고 있습니다. 3키까지 정도 하면 쓸어 담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이고. 여긴 어디냐? 예, 공군에이스의 김철민 캐스터라고 봐도 될 만큼의 예, 그렇죠. 예, 그런 경험이 많은 예, 노장이죠, 노장. 예. 예. 사실상 딱 뭐, 봐도 노장인 예. 거 알겠어요. 경기도 이제 거의 263전이고요. 예, 경력도 꽤 됐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나이도 그렇고, 예, 공군에이스 내에서의 뭐 계급이나 예. 그런 것도 그렇고 노련미가 있는 선수가 바로 예. 박영민 선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경기를 좀 기대해 볼만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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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우리 예.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핵펠레님 보고 싶어요. 저 치어프를 보니까 생각나는데 그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이승원 해설 생일이래 예. 같이 모여서 이제 한승엽 해설도 왔었는데 그렇죠. 예. 예. 제가 오기 전에 그랬죠. 아, 형 저 너무 힘들어요라고 100% 말할 것이다. 근데 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예. 아, 예. 아 진짜 힘들다 그래서 예. 제가 도대체 뭐가 힘드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던 예. 예. 술자리에서 예. 재밌게 놀았던 그런 예. 기억이 예. 있습니다. 각기 그 나름의 고충이 있죠. 저도 힘들다라는 예. 말을 그렇죠. 꺼냈었고요. 예. 그렇죠. 예. 자, 서부가 집중이 들고 있는 가운데 자, 기대해 주셨습니다. 예. 자, 기대하셔도 됐습니다. 보여 주세요. 우리 송PD 님. 저랑 예. 그 이게 바로 양방향 방송이라고 하죠. 예. 네. 또 이 호흡이 예, 잘 맞는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예. 파일럿 서치를 갔는데 상대가 이제 선풀인 걸 확인했으니까. 야, 어? 미모가 상당하시네요. 예. 아, 예. 그 이상한 소리는 뭐죠? 예, 아니 목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주 아이다운. 예. 지금 제 손목 겁니다. 방금 엠겜녀 캐쳐 뜹니다. 예. 일본이네. 대단해요. 아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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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와야 되는 겁니다, 경기장에. 예. 예. 아, 가려 가려버려. 또. 예, 가려버려. 예, 좋은 모습이었는데 말이죠. 예. 일단 뭐 양 선수의 초반 빌드나 예, 그것에 예. 대한 대처는 뭐 그냥 무난합니다. 아, 박준호 예. 선수의 드론 위치가 조금 예, 묘한 위치로 가기는 하네요. 예. 오. 자. 예. 6시. 이 위치보다는 상대적으로 네. 11시 지역 혹은 9시 지역을 조금 더 9시 지역이나 11시 지역을 좀 더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예. 예. 뭐 일단 피해 능선이라는 맵에서 저 지역의 처리를 펴는 플레이는 나오긴 했었죠. 네. 자, 프로가 구석구석 훑어보고 있고요. 거기 따라 붙고 있는 저우에 예. 조금 더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죠. 뭐 이 초반에 보통과는 다른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뭐 별 의미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자, 살펴보고 있고 하트. 진짜 간단하지. 동. 아. 준. 이야. 예. 야. 감사합니다. 예.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예. 예. 특히 교복 입고 오시면 참 감사하죠. 예.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예. 사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봤던. 예. 사랑에 고파섰습니다. 히드라덴 또. 아, 또 가네요. 야, 박준호 예. 이거. 피해 능선에서는 이런 체제가 좀 이제 유행이 되는 건가, 트렌드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아도 막기가 힘들다라고. 프로토스 유저들이 좀 완벽하게 대처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네. 예, 일단은 박준호 선수가 1경기와 비슷한 패턴으로 경기를 이끌 생각인 거죠. 예. 그래서 좀 욕심을 버리고 프로브 한기가 저글링들을 데리고 다닐 때 한기를 더 보내는 것이 어떻냐라는 얘기도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저 질러 같은 경우에는 6시로 간다면은 예. 또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여기 드럼 붙고 그러면은 잘 몰라요. 여기서 뭐 당장 히드라가 튀어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 조그린들도 일단 이쪽 질러주지만 프로볼을 잡기 위해서 들어가게 하려고 예, 드론 나오고 예, 느낌 예. 안 되니까요. 뒷골목 못 들어가게 하려고 예. 그러는데 그동안 많이 때려 얼마 안 남았는데요. 프로볼 보르냐 말이야. 들어가서 히드라를 봤습니다. 봤어요. 자, 그러면 캐롯 도배. 캐롯 예. 도배. 하지만 너무 많이 도배를 하면 안 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딱 적당히 막을 만큼만 예. 예. 이게 되게 애매해요. 알아도 히드라가 막 다섯 마리만 딱 나오고 이후에 저글링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히드라 다섯 마리 소수 저글링만 나와서 테들이 건물만 깨고 들어온 마구마구 생산하면서 해처리 늘리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애매하죠. 박영민은 조금 다르게 대처를 하네요. 예. 로버틱스. 자. 예. 그 사이에 오세요. 해처리. 예. 그러니까 그게 낚시. 예. 예. 나 히드라야. 예. 그러니까 걸렸을 때의 그 대처법도 충분히 있는 그런 식의 그 전략이거든요. 예. 일단 이 박영민 선수가 상대 레어가 늦는 것을 생각해서 일단은 로버틱스를 최대한 빨리 올리고 리버로 막겠다라는 생각인데. 예, 그렇죠. 예. 이게 참 재밌어요. 어려운 게 진짜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게 뭐냐면 상대방의 의도 파악도 100% 확실하게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예. 그리고 그 공격을 막고 난 다음에 반격에서 여지가 그렇죠. 없다는 거. 그게 진짜 힘든 부분이에요. 예, 계속 두드려봤다가 예. 끝날 수가 있어요. 그쵸, 예. 해처리. 자, 이것을 풀어보고 나갔거든요. 예, 그때 이재동 선수가 이제 가볍게 예. 예, 이런 식의 운영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프로토스 승리로 이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경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또 개인적으로 물어봤었는데 너무 쉽게 끝났다. 예. 사실 이런 식의 경기 흐름을 그리고 나온 게 아니다. 연습 땐 다른 구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예. 자, 캐럿 넷. 예. 뭐 지금 혹시 좀 알고 있죠? 지렛들이 예, 바깥쪽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프로브가 들어가면서 대충 눈치를 챘었는데 예. 네번째 캐논은 취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예. 일단은 놔뒀고 자 리버 엄청 많아요 지금. 예. 예. 진짜 바글바글한 데다가 추가 확장까지도 가져가고 있다는 것. 8시 쪽까지도 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데 예. 그렇죠. 히드라 딜레마. 히드라는 또 사업 딱 완료시켜놓은 타이밍이거든요. 예 이거 예 게이트웨이 아까 예 손톱선처럼 그리고 리버테크가 이게 예. 있고요. 예. 예 리버를 먼저 찍고 예 기본 유닛이 받쳐주는 그런 구도로 공격을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예. 뭐 저 예, 스파이어를 지금이라도 짓고 갑자기 뮤탈리스크를 잔뜩 모으는 체제만 아니라면은 네. 드라군과 리버의 조합도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네. 자 힌들한테 스피드업 된 상태로 쭉쭉쭉 뛰어오고 있고요. 예, 그렇죠. 드라군 사업이 이제 뭐 돌아간다면 예, 드라군 리버를 생각해볼 수 있을 거고. 그렇죠. 돌아간다 코어가. 근데 드라군 리버는 언제나 좀 불안불안한 감이 있어요. 드라군 리버가 이론적으로 셀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막상 써보면 다른 유닛 조합에 비해 파괴력이나 예, 뭐 어떤 조합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돈은 많이 드는데 예. 그렇죠. 돈은 끊임없이 잡아먹고 네. 우리 또 뭐 그렇긴 한데 물론 한 번 밀어버리면은 웬만해선 그 유닛 조합이 잘 안 밀리는 그런 강점이 있기는 하죠. 예. 자, 한 방에 뚫어버려야 되거든요. 또 저그가 여기저기 욕심을 많이 내고 들어오다 보니까 추가 가스를 빠르게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리버 하나가 아니라 둘! 리버의 화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부터 하나씩 예. 하나씩 부셔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예, 박준호 선수는 지금 박준호 선수는 그냥 스파이어 직구선 히드라 조금 더 찍고 그냥 이제 이후에는 이제 저글링 뮤탈을 찍는 그런 식으로만 유닛 조합을 꾀하면 박영민 선수의 저런 유닛 구성을 진짜 쉽게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예. 물론 뭐 히드라 다수 저글링 히드라 다수로 싸워도 뭐 드라곤 리버 상대로 좋은 효율이 나오죠. 예, 그렇기는 한데 좀 더 효율적인 예, 더 고효율의 전투를 위해서는 예. 예. 다른 유닛을 생각하는 이런, 예, 이게 필살기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이거네요. 예? 예, 보통 옥저버까지 갖추면서 나가기가 프로토스 입장에서 시간 많이 주면 뮤탈도 나올 수 있고 병력도 무지막지하게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저그라서 그러니까 힘든데. 예. 박영민 선수는 박준호 선수의 그런 식의 히드라 일정수 이상 유지 그리고 저글링 뮤탈 이런 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투스타를 지금 좀 늦게 가고 있네요. 예. 자, 바로 됐죠. 근데 이게 8시를 확실히 파악을 했더라면은 상대의 그 발전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해서 예, 어쩌면은 이 좀 더 빠른 옵저버까지 대동한 그런 예, 강력한 공격이 리버! 두 리버 셔틀이었는데요. 네 글자로 망한 겁니다. 아 망했어요. 저 망했어요. 예. 아 망했어요. 뭐 이런 그. 야. 아 끝났죠. 이거는 거의. 예. 이거는 거의 끝났습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뭐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프로토스가 진짜 할 게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이제. 예. 예. 저그가 멀티라도 없으면 모르겠는데요. 지금 본진 예. 포함 자원 네 군데 히드라는 계속 뭐라고. 아, 왠지 좀 힘드네요. 예. 이런 느낌도 들었어야 되는데. 드라이브가 리버의 조합이 자주 안 나오는 게
타이밍 승부거든요. 막히면 네. 그냥 끝나기 아, 때문에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나오는 거였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박주로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예. 예. 오늘 제동이 형의 뒤를 이어서 내가 올킬할 테야 이런 마음 먹고 나온 거 같거든요. 예. 이제 남은 게 누구냐고. 이성은? 이성은 나와 올킬해줄게 라는 분위기입니다. 야, 야 진짜 가서 그날 좋은 경기력입니다. 예. 정말 예. 제대로 자극을 받았나 본데요. 그렇습니다. 충격 먹었다 그랬어요. 예, 예.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진짜 충격 먹었어요. 와 예. 야 이제 이 박준호 선수 이 게임을 하면서도 진작에 이렇게 할걸. 아 지금 자기 자신이 대단해 보일 겁니다. 예 좋지 못 막을 것 같습니다. 못 막을 것 같습니다. 아 뿌듯한데 이런 생각이 예, 들만한 예, 예. 올킬 가자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자 3킬을 쓰러 담기 1보 직전에 박준호 선수 리버건 2번 나왔는데 이거는 예 못 막 예. 아, 예. 아, 발전 속도가 늦다는 그런 단점을 걸어오히드라로 완전히 그 단점을 그냥 지워주네요. 박준호 선수의 3킬!